자, 이제 Q&A 만들어야 되는데, Q&A 프로젝트를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이미지 프로젝트에다가 Q&A를 같이 덮어쓰기를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미지든 Q&A든 로그인을 해야 이제 아이디나 이런 걸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로그인 처리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로그인할 때 뭐가 필요하냐를 정하시고 src 메인에 잡아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는 아무 그 이미지 아무데나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이제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에는 이제 이미지 지우고 멤버의 부여를 만들어서 이제 로그인 부여를 멤버 부여나 로그인 부여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는 로그인 부여 만들겠습니다. 로그인 부여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거고요. 그 로그인 부여를 따로 만든 이유는 이제 데이터 몇 개만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로그인 부여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쓰시고 데이터 커서러 스페이스바 눌러서 런범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를 해줘라. 되시겠죠? 해주시고 로그인에는 이제 화면에 보여줄 거 뭐가 필요하지? 이제 프라이빗으로 스트링에서 아이디 같은 거 필요합니다. 아이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필요하나요? 그래서 이름도 필요합니다. 네임 이름도 필요합니다. 네임 쓰시고요. 되시겠죠? 네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뭐 그레이드 같은 거 그레이드 넘버 필요합니다. 그레이드 넘버는 이제 인티자면 될것 같고요. 인티자로 이제 그레이드 넘버가 필요하고요. 스트링으로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도 필요합니다. 스트링으로 이제 그레이드 네임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되나요? 뭐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포인터도 집어넣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이제 보여줄 내용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화면에 표시하는 거, 처리할 거, 이런 게 필요하면 전부 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해놓으면 저희 정보를 저장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로그인 할때 이거 로그인한 정보를 이제 DB로 보냈다가 DB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오는 건데 글라비는 패스워드도 필요하세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프라이빗 스트링으로 패스워드 BW도 이제 BW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도 받게 하자. 자, 된것 같아요. 아시겠죠? 로그인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DB 쪽으로 보낸다. 아시겠죠? 그때 이제 로그인 부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패스워드도 따로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DB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이나 처리할 때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전부 다 생각해서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됐네요.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럼 이제 사용자한테 맨 처음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URL, 멤버 밑에 로그인.do 뭐 이런 거를 이제 한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멤버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이제 컨트롤러니까 클래스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클래스인데 멤버에 이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겁니다.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컨트롤러인데 member controller를 만들어서 사용할 거다. 그래서 치우시고요.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써주시고요. 골뱅이 컨트롤러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을 써서 슬래시 멤버라고 치면 일일이 들어오게 만들자.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골뱅이 로그4j라고 써가지고. 세 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되겠죠?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로그인 폼은 개방시에 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드시는 거는 이제 로그인 폼을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퍼블릭 쓰시고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 폼 FORM 로그인 폼 써주시고 가로 열고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주거 열고 엔터 써주시고요. return JSP의 정보를 여기다 쓴다. 답을 찍고 이제 member slash login이라고 써가지고 넘깁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 form.jsp로 가게 되고요. 되시겠죠? 이쪽에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JSP 만드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매핑은 아직 안 만들었네요. 매핑 골뱅이 겟 매핑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가르고 상단 앞에 찍으시고 슬래시 로그인 점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URL 매핑 시키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 위에 S가 붙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동 생성이 되면 S가 붙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붙이시고 URL은 이제 URL 매핑이 돼서 지금 이제 로그인 부여점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서버 지금 안 돌고 있어서 매핑되는 걸볼수 없는데, 이제 이미지를 돌리기 위한 것을 스타트를 시키면 이제 멤버 밑에 로그인.2가 생겨야 합니다. 지금 서버 스타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스포트는 80번 포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시다가 매핑되는 거 보이셔야 됩니다. 매핑되는 거 슬래시 멤버 로그인.2 나오시죠? 이렇게 방식으로 이제 처리되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 한번 저희가 여기에 이제 그 URL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서 자 저희가 로컬호스트 슬래시 멤버 슬래시 로그인.2 이렇게 해서 쳐서 엔터 치면, 이게 지금 한글 처리 물음표로 되어 있으면서 뭘 이게 전혀 뭐아 JSP 쪽이 안돼 있고 이게 로그인 폼.jsp가 현재 없습니다 하고 나오죠.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사이트매치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자, JSP 한개 만들어 보고요. 만들어 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는 여기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앱 밑에, 웹다시 하나 밑에, 뷰스 밑에 이미지 있는데 이제 멤버 만들어야 되죠. 뷰스 아래다가 new 하셔가지고 폴더 만드시고요. 지금 이제 멤버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리턴 되는 게 멤버라는 거 밑에 로그인.jsp니까 맞춰서 만듭니다. 멤버 아래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시고 jsp 없으니까 other 누르시고 웹에 jsp 파일 선택하시고 next 눌러주시고 로그인 이렇게 해서 로그인.jsp를 만들어줍니다. 되시겠죠? 여기다 이제 회원 그 로그인이라고 쓰고 이제 h2태그 한개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로그인 폼뭐 이렇게 해서 한개 만들어주시고 폼 태그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 바디를 div로 일단 이렇게 바디 안에 div 써주시고 그 슬래시 바디 위에 슬래시 div 클래스 컨테이너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라고 쓰는 거죠. 컨테이너 써가지고 사용한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쓰시면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이제 로그인 폼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나오면서 사이트 매시도 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이제 로그인 폼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동일한 URL입니다. 아시겠죠?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 폼으로 넘어가도록 만든다. 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폼 태그 만드는 거죠. 폼 태그를 만들어서 FRM 폼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액션은 이제 로그인 점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로그인 점 두인데 URL이 같아요. 액션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고요.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포스트 방식입니다. 자, 쓰시고요. div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div의 클래스는 클래스 이꼬르 폼 다시 그룹입니다. 폼 다시 그룹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div 입력하는 거한 개당 div 한 개씩 잡아주시면 되고, 뭐 라벨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id를 써주세요. 써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포 이꼬르 뭐 id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 되었고요. 이제 div 잡으셔야 되죠. div 아니라 그 인풋 태그 인풋 잡으셔야 되고요. 인풋에 네임이 중요하죠. 네임 이꼬로 아이디 라고 써주세요. 텍스트 타입은 텍스트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용도 쓰시면 되고, 그 여차하면 플레이홀더 같은 거 만들어서 안내할 게 있으면 안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쓰시고, 클래스 디자인을 위한 클래스 이꼬로 폼 다시 컨트롤 해서 저장하시면 이제 컨트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요 정도 나오시죠. 아이디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도 해야 되니까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폰 그룹인데 이제 비밀번호 이렇게 해주세요. 비밀번호 그 아이디가 아니라 이제 PW 이렇게 쓰시면 되고, PW 그 아이디 같은 거 붙이셔도 되는데, 여기 for를 썼으니까 아이디는 붙이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는 아이디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예. 여기도 이제 아이디 이꼬로 PW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PW고, 얘네들은 타입을 꼭, 그 패스워드는 타입을 꼭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타입은 이제 패스워드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그라미가 보이고,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보이지 않죠? 않게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폼 컨트롤입니다. 마지막 이제 버튼 이렇게 써주시고요. 버튼도 클래스는 btn으로 이렇게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부트스트랩 css로 되어져 있는 걸 사용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로그인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자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어떻게 나왔나 보시면 뭐이 정도에서 이렇게 디자인 폼에 해당되는 것은 아이디 집어넣고 비밀번호 집어넣고 로그인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이쪽에서 던지고 있고요. 누가 받냐면 이제 똑같은 로그인.2가 받아요. 로그인.2가 여기 있는데요. 로그인.2가 있는데 얘는 개방식입니다. 호스트 방식으로 써져 있는 놈이 받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폼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로그인 처리 이렇게 처리하는 쪽을 이렇게 만들 건데, 처리하는 쪽은 개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우시고 포스트 이렇게 써주시고요. 포스트 매핑 컨트롤 스페이스 번호로서 임포트 해주세요. 개수로 가는 게 아니라 포스트로 가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로그인 처리를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다 끝나면 어디로 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다 끝나면 저희가 이미지 게시판 만들었기 때문에 리다이렉트 땡땡 쓰시고요.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리스트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이미지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다른 걸안 만들어 놔서 아시겠죠? 그냥 이미지 게시판 쪽으로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니면은 메인 같은 거 하게 만들어 놓고 메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 이미지밖에 없어서, 이미지 게시판에 리스트로 가세요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써놔서 사용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받죠? 자동으로 받습니다. 로그인, VO, 컨트롤 스페이스 번 누르시고, VO 이러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게 됩니다. 받으셔서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이때 저희가 어디다 집어넣냐면 세션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HTTP 세션, HTTP 세션을 이렇게 써가지고 HTTP 세션 이렇게 해서 세션 부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 로그인 하실 때 이제 1번 세션을 사용할 수 있다, 2번 쿠키를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쿠키는 이제 서버가 좀 크고 할 때는 쿠키를 많이 쓰시는데, 보안상 약간의 이제 그 이런 좋지 않은 게 있죠. 근데 쿠키는 이제 도난당하기가 쉽습니다. 개인 PC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잘안 돼서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션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세션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많이 생겨서 서버가 지금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버가 크고 메인 메모리가 좀 크다면 세션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 네이버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쿠키를 씁니다. 이유는 메모리가 많아져서, 아시겠죠? 자, 저희는 이제 세션을 이용해서 로그인 처리를 할 거고요. 세션에다가 이렇게
쌓아주시고 이제 DB를 받으러 가다 봐야 되죠. 지금 로그 열려가지고 이제 DB 쪽으로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 DB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를 잘 가져오면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잘 가져오지 못하면 없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오류를 내고 다시 로그인 하라고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서비스 가셔야 되겠죠. 서비스는 이제 멤버 서비스나 아니면 로그인 서비스 따로 만드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멤버를 썼으니까 멤버 서비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이제 서비스를 만듭니다. 클래스 인터페이스 먼저 만들어주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인터페이스를 한꺼번에 다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서비스인데 차례차례 서비스 하려 하시고 멤버 서비스입니다. 멤버 서비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요. 자, 서비스를 만드시고 추상 메소드 만듭니다.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퍼블릭이고요. 리턴 타입은 이제 로그인 부여. 로그인 처리하니까 로그인 부여가 리턴 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메소드에 해당이 되고 가려갖고 로그인 부여를 이제 파라미터로 건너받아서 넘겨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들어오지, 오류가 나면 들어오지 시키시고요. 익셉션. 처리를 합니다. 자, 서비스에다가 다 만들지 말고, 그냥 로그인 하는 것만 일단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냥 굳이 다 만들어가지고, 다 해결될까지 나는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씩, 한 단계씩, 그, 오류를 잡아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이제 클래스 만드시는 거죠. 클래스. 뭐를 상속받아서? 그 인터페이스 상속받아서. 뭘 만들어요? 인풀이라는 걸 만들었다. member service impl.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인터페이스 상속받는 거는 이제 멤버에 해당되는 그 member service를 상속받아서 쓰자. 그래서 이제 finish 누르면 똑같은 메소드가 생기죠. 이렇게 메소드가 생기게 됩니다. 멤버 컨트롤러에 리다이렉트라고 써야 되는데 리다이렉트라고 써놨네요. 예, 됐죠? 예, 저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풀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웨퍼가 필요하죠. 웨퍼가 필요한데 웨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인터페이스로 만듭니다. 주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멤버 서비스 인터페이스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뉴 하시고요.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웨퍼 인터페이스 만듭니다. 자, 여기다 메퍼라고 메퍼 패키지 만드시고요. 메퍼 패키지를 만드시고 멤버 메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엔터 쳐서 만듭니다. 그 메소드는 이게 이제 그 서비스에 있는 메소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어노테이션 붙여있는데 안 붙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그 DBA가 다른 거는 GetTotalOw나 이런 게 좀 틀립니다. 틀린데 이제 이렇게 개별적인 거 이런 거는 같기 때문에 똑같이 만듭니다. 자, 만드시고요. 서비스 IMPL, 서비스 IMPL이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골뱅이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서 생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이제 웨퍼에 해당되는 거 인터페이스 만들었기 때문에 클래스에 그 private 쓰시고 멤버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되셨고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번호로서 엔터 쳐가지고 이제 인풀트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속받는 거는 저희가 멤버 서비스 상속받아 쓴 거는 멤버 웨퍼 그냥 멤버 웨퍼이네요. 그냥 웨퍼라고 쓰면 되겠네요. 웨퍼라고 써주셔서 이제 상속받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 DI 적용해야 되죠. 자연 DI 골뱅이 있으시고 인젝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세터를 쓸 거다. 이런 세터 어노테이션을 써서 롬버업에 세터 어노테이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쓸 때의 메소드 방법은 메소드 방법은 이제 골뱅이 오토와이어드로 쓰겠다. 오토와이어드를 결국 쓰는 거예요. 오토와이어드를 쓰고 이제 지금 자바 8 이상이니까 언더바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고요. 온 메소드 언더바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 그냥 골뱅이 인젝트라고 쓰셔도 됩니다. 현재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게 롬법이 안 되면 그냥 인젝트나 오토와이어드 이런 걸 써가지고 저희 쓰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웨퍼를 만드셔야 되죠. 웨퍼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src 밑에 메인 밑에 컴 밑에 웹장 밑에 이미지 말고 멤버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폴더 멤버 폴더고요. 멤버 폴더 만들어 주시고 멤버 밑에 웨퍼 폴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웨퍼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일단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XML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other 누르시고 XML 파일 next 누르시고 멤버 메퍼 이렇게 해서 멤버 메퍼 XML을 만드시고요. 그 이쪽에 이미지나 아니면 게시판에 있는 메퍼.xml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거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메퍼 태그를 만들어서 메퍼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거기에 이제 네임스페이스 하시고요. 컴 밑에 웹장 밑에 멤버 밑에 메퍼 밑에 그 멤버 메퍼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그 로그인은 셀렉트 태그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한개 잡아주시고 셀렉트 쓰시고 로그인 작성하시고 로그인하는 셀렉트는 셀렉트 뭘 가져와야 될까요? 뭐 보시면 아이디 가져와야 되고요. 네임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레이드 넘버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을 가져와야 돼요. 프롬 써야 되는데 프롬이 그 아이디 네임 이거는 이제 멤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멤버 테이블에 있고 그레이드 넘버도 멤버 테이블에 있습니다. 근데 그레이드 네임이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죠.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멤버는 m이라고 써주고 그레이드는 g라고 써주시고요. 그럼 여기다가 m이나 g를 전부 다 붙여야 돼요. 얘는 멤버의 아이디, 얘는 멤버의 네임, 얘는 멤버의 그레이드 넘버. 그 그레이드 넘버에도 있고 그레이드 있, 그 멤버에도 있고 그레이드에도 있으면 그냥 멤버에 있는 것 갖다 쓰겠다 해가지고 쓰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는 그레이드의 네임, 그레이드 네임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외워 문장 주시고요. 자, 아이디가 지금 입력받은 샵 중괄호 열고 아이디와 같다 중괄호 닫고 써주시고요. and 그리고 패스워드도 같아야 돼요. pw 이거로 샵 중괄호 열고 pw 갔던 것을 이제 쓰도록 만든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result type 이제 잡아줘야 됩니다. 얘를 안 잡아주면은 이제 오류가 나죠. result type을 잡으시고 com.입장.입장.vo. 멤버의 vo.login vo 타입으로 가져와라. 이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